안녕하세요. 영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분사를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 분사. 이렇게. 우리 거기 표지는 책으로 보지 말고 이거로 보라고 그랬죠? 분사, 그리고 1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분사입니다. 이게 ing나 pp입니다. 이 ing나 pp가 어렵습니다. 특히 토익 공부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 800점에서 900점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을 때이 분사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법이 아닌 해석만 공부하니까요. 자, 우리 ing나 to 부정사로 시작하면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ing를 배우는데 명사 뒤에 나오는 ing를 배워요. 그리고 명사 뒤에 나오는 pp를 배웁니다. 잠깐 우리 설명하기 전에 pp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보면 우리 그 3단 변화형 있잖아요. go, went, gone. teach, taught, told. 이거잖아요. 그세 번째가 바로 분사입니다. 분사. 그러면, 우리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니은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품사를 형용사라고 그래요. 자, 상기시켜 봅시다. 명사랑, 사람, 사물의 이름, 형용사랑. 이렇게 니은이나 끝나는 거. 니은, 형용사잖아요.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또는 으로 끝나는 거. 부사란 받침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동사를 공부했었죠.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 동사는 다로 끝난다. 자,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동사만 다로 끝나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 이때 나오는 이 ing나 pp는 동사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동사로 엄청나게 해석을 잘한다더라. 자, 이 pp 뒤에 나오는 by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by는 뭐뭐에 의해서라고 해석합니다. by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번 우리 상기시켜볼까요? by, 뭐뭐 옆에. 바이 뒤에 시간이 나왔다? 그럼 까지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PP 뒤에 나오는 바이는 뭐뭐에 의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해석해 봅시다. 자, 그 남자. 그 다음에 is my wife요. 그 여자네요. The woman is my wife입니다. 자, 그 여자는 나의 아내다. 이런 뜻인데, 이게 동사단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동사가 두개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PP야. 물린. 그 개에 의해서, 이때 바이는 뭐뭐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근데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몇몇 끼는 것들이 있어요. 끼는 것. 그렇죠? 우리 그 집에 봐보면 우리 남편분들이 자주 끼는 거 있죠. 그렇죠? 그 방구 말고, 방구 말고 여기 나오는 이거 있죠. 주어와 동사 사이 끼는 것.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첫날 배웠어. 그게 뭐예요? 전명구였잖아. 니은으로 끝나는 거. 그다음에 분사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몇 개를 더 배울 건데 전부 다 뭘로 끝난다? 니은으로 끝난다. 왜? 명사를 꾸며주거든. 자, 어려운 말 하지 말고 다시 합니다. 보아라. 그 소년을 끊고 명사 대 ing 끊어야 된다니까요. 만들고 있는 명사 대 ing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박스를 with his father 그의 아빠와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우리가 분사 수업이 끝났어요, 여러분. 분사 수업. 이거잖아, 이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연습이다. 자, 연습하는 방법 두 개가 있다. 제 설명을 듣고 써보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할수 있으면 먼저 이것을 해보고, 제 설명 또는 답지랑 맞춰보든지. 우선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설명을 더 들어보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 멈춰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수는 나 이모다. 자, 그, 교수. 자, take a picture. 그러면 사진을 찍잖아요. ing니까 사진을 찍고 있는, 여기서 끊어야 되겠잖아. 여기서 끊어야 되겠잖아. 이렇게 끊어야 되겠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죠? 자, 그 교수 사진을 찍고 있는 in the backyard, 뒷마당에서 is my aunt, 나의 이모이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스들은 자, is가 동사야. 이거 동사. 이거 비동사 보이잖아요. 이렇게. 선생님, 이거 동사예요? 아니, 동사 아니야. 동사를 가장한 pp야, pp. 그래서 이 사용되는 이 뒷시간에, 이 뒷시간에서 배우겠는데, use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용했다, 사용된. 왜? 과거형하고 pp형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모든 게스들은 사용된 미국에서 천연 게스다. 이렇게. 자, 4번. 이거야. 이게 주어야. 그 다음에 동사야. 주어와 동사 사이에 끼었잖아요. 이렇게 끼었잖아. 그 사람들 달리고 있는 달리고 있는 좀 여러분 오늘 배우니까 좀알것 같잖아. 2, 3일 지나면 전부 다 이거 동사 다로 끝나게 해석한다고. 반복이다고.
쉽지만 반복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자기 것이 된다. 다시. 자, 그 사람들 달리고 있는 얼렁 뭇뭇을 따라서 그 강을 따라서 도와주었다. 직악동사, 사역동사. 내가 운반하는 것을 박스를 꿈꾸 전치사 앞에서 꺼내야 되겠죠? Into my vehicle. 내 차량 안으로. Vehicle. 차량입니다. 4번 갑니다. 자, 눈치 깠겠죠? 눈치 깠겠지만 여러분 뭐야? 이렇게? 검은 글씨는 분사단 말이야. 분사. 동사가 아니더라. 그 얘기죠. 동사가. 그 책들. written, 쓰여진, 끊고, 쉬운 영어로, are used to, 사용된다. 다로 끝내야 되겠죠? 사용된다.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에서. Do you know? 니 아냐? 그 신사를 끊고, 어떤 신사? 말하고 있는 너의 표소가. 여러분,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봐라. 더 children, 그 아이들을 끊고 surround는 둘러싸다인데 이디가 있으니까 둘러싸여진 이런 뜻이겠죠. 둘러싸여진 by beautiful girls, 아름다운 소녀들의 와요. My friend, 나의 친구들은 talked. 이게 동사입니다. 이야기했다. 그 소녀와 끊고 이야 조깅하고 있는 in the park 공원. 자, 분사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분사. 여러분, 이제 분사와 진행형 구별화와 동사와 PP. 이거 잠깐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봐봐요. 이 P 플러스 ING는, 즉, is showing은 이렇게 동사, 이게 동사기 때문에 다로 끝나야 돼.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showing이 나오면 명사 뒤에 showing이 나오잖아. 만약에 이게 ING로 시작하면 뭐뭐? 하고 있는 것은이잖아. 보여주고 있는 것은인데, 우리 지금 명사 뒤에 나오는 거 공부하잖아. 명사 뒤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느냐. 즉, ing는 동사가 아니다. 근데, ing 앞에 이렇게 비동사가 있으면 이건 동사다. 동사는 바로 끝난다. ing는 바로 끝나면 안 된다더라. 아시겠죠? 연습해 봅시다. 그 남자. 보여주고 있는. 그 남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건 동사가 없으니까, 첫 번째 문장은 동사가 다시 나와야 되겠죠. 그 남자 보여주고 있는 사람 삶을 뭐뭐에게 뭐뭐을 나에게 고장난 차를 on the street 거리에 있는 전면거리의 두 가지에서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looks 이게 동사잖아. 보인다 불행하게 이렇게. 자, 2번 그 남자는 보여주고 있다 나에게 고장난 차를 거리 위에 있는 이렇게 거리에 있는 이런 식으로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잠시 연습 좀 해볼게요. 멈춰 쉬어놓고 설명을 듣고 반드시 여러분이 적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Fixing, 수리하고 있는, is fixing, 수리하고 있다. Making, 두 가지 뜻 적어야 되잖아요. 1번, 만들고 있는이죠. is making은 당연히 뭐요? 만들고 있다. Talking, 이야기하고 있는, is talking. 피동사가 있으니까 다로 끝나야 되겠잖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 메이드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와, 잠깐만요. 여기 잠깐 멈춰봐야 되겠네. 여러분, 제가 3단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이 3단 변화는 PT 영어 전문학원 블로그에 있고요. 우리가, 흔히 그 영어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3단 변화 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읽으라고 했잖아요. Come, came, come, come, came, come, order. Become, became, become, became, became, become, 되다. Run, 달리다. Drive, drove, driven, drive, drove, 운전하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이세 번째 게요. 이세 번째 게 바로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형이단 말이야. 운전한다. 운전했다. 운전되어진. 뭐뭐 해진, 되어진. 이거단 말이야. 이거 세 번째 거. 이거 형용사라고. 그럼 뭐라고 까봐요? Write, 쓰다. 썼다. 뭐야? 쓰여진이잖아. 불려진, 그려진, 자라진, 알려진, 던져진, 가져가진, 먹어진, 주어진, 떨어진, 되어진. 이게 과거 분사다니까요. 과거 분사. 자, 이게 그 지금 이 분사를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메이드는 얘는 뭐냐면 ED로 끝나면 이렇게 ED로 끝나면 동사하고 그다음에 과거 분사인 PP가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같거든요. 이렇게 만들었다, 만들어진. surrounded 두 가지 뜻이겠네. 둘러쌌다, 둘러싸여진. 소비했다, 소비되어진. 이렇게. kept, 유지했다, 유지되어진. 수리했다, 수리되어진. 지불했다, 지불되어진.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요. 설명 들었죠?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직접 해봐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분사 다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ttle 뒤에 사람이 나오면 부정의 뜻이 아니라 작은이라는 뜻이다. 그 작은 인디언은. 동사일까요? PP일까요? T를 봐봐야지. 왜? 뒤에 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동사죠. 사용했다. 사용했다. 그 언어를 매우 자주. 자, he, 그는 can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언어를. 동사 나왔잖아. 동사 기단이다. 아니다. 동사 두개 나오면 안 된다더라. 언어를. 어떤 언어? 사용되어진. by, by, by. 뭐뭇에 의하여? 그 작은 인디언에 의하여. 자, 인디언은 인디언, 인도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뜻이네요. 자, is sleeping. 동사, sleeping, 동사 아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자고 있다. 끙끙. Under the tree, 나무 아래, with his dog, 그의 개와. 자, 그 소녀는 자고 있는 나무 아래에 그의 개와. seems, 이게 동사네, 이게. 이게 동사. 보입니다. happy, 행복하게. 자, this is, 자, 비동사 앞에 여기서 꺼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요. 이것은, this is very famous church. 매우 유명한 교회입니다. 동사가 나왔다. 동사 아니다. PP다. PP. PP. 뭐뭐? 해진, 되어진. built. 지어진. by plenty of workers. 많은 일꾼들에 의하여. 3년 전에.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여러분, 분사 하나 더 얼렁 해봅시다. 자, 새로운 걸 배웠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멈춰 세워놓고 해석을 적어본다. 그냥 적어보지 않고 이것을 주의하면서 적어본다. ing나 pp는 동사가 아니라더라. 꼭 기억을 하시고 출발합니다. 그 남자는 원하고 있는 to be, 대기를. 경찰관이에요. will study, 공부할 것이다. hard, 열심히. the singer, 그 가수는. 자, wearing, 동사 아니다. 입고 있는 멋진 모자를. is 효리다. 3번 갑니다. 그 높은 빌딩은 끊고 지어진 현대에 의해서. is very huge, 매우 크다. 그 교수는 끊고 기다리고 있는, wait for, 기다리다. 버스를 will buy, 살 것이다. 새로운 차를 for his son, 그의 아들을 위하여. 참 좋은 아빠를 두었네요. 저도 이런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 남자는 보여주고 있는, 끊고 보여주고 있는 나에게 고장난 차를 on the street, 거리에서. seems, 보입니다. unhappy, 불행하게. 그 남자는 동사다고요. 보여주고 있다. 나에게 고장난 차를, 거리에서요.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7번 갑니다. The scientist, 그 과학자는 has, 가지고 있습니다. two novel, 두 권의 책을 끊고 쓰여진 in easy English, 쉬운 영어로. 그는 can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use, 사용되어 by the little Indians, 그 작은 인디언들에 의해. 자, 그 작은 인디언들은, 여러분,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이게 동사. 사용했다. 그 언어를, 어떤 언어? 말해진, 끊고 in America, 미국에서. 자, this is very famous church. 여기서 꺼내야 되겠죠? 자, 이것은 매우 큰 교회입니다. 끊고. constructed요. 건설된. 자, construct는 두 가지 뜻이 있겠죠? 당연히 뭐요? 건설된과 건설했다. 근데 여기서는 is라는 동사가 이미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PP가 돼야 되겠다. 건설된 by the Korean workers. 한국 노동자에 의해. 3 years ago, 3년 전에. The Korean workers, 그 한국 노동자들은, 이게 동사잖아. 건설했다. 왜? 뒤에 동사가 없잖아요. 이렇게. 건설했다. 매우 유명한 교회를 3년 전에. 멈춰 세워놓고 연습요. 그리고 오늘 할때 53페이지 했잖아요. 오늘 53페이지. 앞에 가서 우리 했던 원급, 비교급, 조동사랑 다시 한번 반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